정현왕후가 살아온 시대는 조선 왕실사의 격동기였는데 시어머니가 인수대비, 의부사들이 연산군, 며느리가 문정왕후였습니다. 오늘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성종 2열의 아내인 공예왕후와 계비 정현왕후 윤씨의 이야기입니다. 공예왕후. 공예왕후는 지난번 예종의 장순왕후 편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조선 제9대 임금 성종의 첫 번째 왕비로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상당부원군 한명회의 딸입니다. 한명회는 일남 사녀를 도왔는데 아들은 보잘것없는 인물로 일찍 죽었지만 네 딸들은 모두 좋은 집안으로 출가를 시켰는데 첫째 딸은 세종의 딸 정현옹주의 아들 윤반과 혼인을 시켰습니다. 둘째 딸은 신숙주의 맏아들인 신주와 혼인을 하였고 셋째 딸은 세조의 둘째 아들로 훗날 예종이 되는 해양대군과 혼인해 장순왕후 한씨가 되었는데 인성대군을 낳았지만 산후 5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의정으로 있을 때인 1467년에 막내딸의 세조의 첫째 아들이던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상군에게 시집 보냈는데 당시 의경세자는 요절에서 인수대비가 월상군과 자을상군을 키웠습니다. 11살 차이였던 장순왕후와 공예왕후는 자매였지만 왕실에서는 시숙모와 조카 며느리 관계가 되었는데 한명회는 예종과 성종이라는 두 임금의 장인인 셈이었습니다. 1467년에 세조의 손자이자 의경세자의 아들인 1살 연하의 잘산군과 혼인을 했는데 잘산군의 배필로 한씨를 택한 것은 세조의 의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잘산군의 어머니인 수빈 한씨가 잘산군과 함께 피접을 나갔다가 허기지라는 사람의 집에서 수양딸이었던 한씨를 눈여겨보고 며느리감으로 골랐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해에는 잘산군의 형인 월산군과 누이인 명숙공주도 혼인을 했는데 한명회의 집에 예단이 보내진 것은 월산군의 혼례가 있은 지 5일 만이었습니다. 잘산군이 직계 왕손인 제한대군이나 형인 월산군을 제치고 성종으로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권신 한명회의 딸을 아내로 맞은 일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씨는 잘산군과 혼인을 한 후 천안군 부인으로 불리다가 1469년에 잘산군이 예종의 뒤를 이어 성종이 되자 왕비의 책봉이 되었습니다. 인수대비는 며느리들에게 무척 엄격한 시어머니였는데 한씨에게 중국의 현모양처들에 관한 이야기인 열녀전을 읽게 하는 등 유교윤리에 따라 철저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씨가 자식을 두지 못하자 성종이 후궁인 폐비 윤씨를 들였어도 한씨는 싫어하는 내색 없이 그들에게 옷을 준비해서 내리고 그 뒤에도 폐물 등을 선물했다고 하는 천사표입니다. 한씨는 1473년 음력 7월에 병으로 친정인 한명회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성종이 하루 걸러 한 번씩 한명회의 집에 들러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고 합니다. 이후 병에서 회복되어 궁궐로 돌아왔지만 그해 12월에 다시 병이 도졌는데 병이 낫지 않을 것을 예감한 본인의 요청으로 1474년에 창덕궁 구연전으로 처소를 옮겼습니다. 성종과 정희왕후, 소혜왕후, 안순왕후의 3대비가 날마다 구연전으로 가 그녀를 보살폈고 친정 부모인 한명회와 부인 민씨도 입궐의 병을 돌보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한씨는 죽기에 앞서 부모가 며칠째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밥을 먹도록 명했다고도 하는데 1474년 음력 4월 15일 19세의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성종은 공경하고 유순하게 윗사람을 섬김을 봉이라 하고 너그럽고 부드러우며 인자함을 해라 하여 공예왕후의 시호를 내렸습니다. 능호는 나중에 술능이 된 순혼, 전호는 소경전으로 정했는데 연산군 4년인 1498년에 희위신숙이라는 존호가 더해지기도 했고 종묘정전에 신의가 모셔져 있습니다. 공예왕후는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왔으나 예의 바르고 효성이 지극해 세조비 정희왕후, 덕종비 소혜왕후, 예종의 계비 안순왕후의 귀여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현왕후 윤씨. 조선 제9대 국왕 성종의 세 번째 왕비이자 계비로 조선 제11대 국왕인 중종의 모후인데 두 명밖에 없는 후궁 출신으로 중전이 되었다가 왕대비가 된 인물입니다. 조선의 왕비 중에 후궁 출신 왕비는 문종비 현덕왕후, 예종비 안순왕후, 성종비 폐비 윤씨, 정현왕후, 중종비 장경왕후,
숙종비 희빈 장씨가 있지만 왕대비가 된 것은 정현왕후와 예종의 안순왕후 뿐입니다. 그러나 안순왕후는 예종이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는 바람에 젊은 나이에 왕대비가 되었고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서열이 밀렸고 시조카 성종에게 왕위가 옮겨가서 실권 왕대비가 아니었습니다. 정현왕후는 영원부원군 윤호와 부부인 전씨의 딸로 태어났는데 윤호는 한명회의 고모부인 윤곤의 손자로 이런 배경에 간택후궁으로 뽑혀 입궁을 했습니다. 자손왕대비 윤씨는 파주입니다. 아버지 윤호가 신창현감으로 있을 때인 임오년 6월 무자일에 그 고을관하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창자를 가지고 창년이라고 이름을 지었었다. 중종실록 중종 25년 8월 2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그러나 중전 윤씨가 폐서인된 1480년에 새 왕비로 책봉되었는데 성종의 많은 후궁들 중에서 정현왕후만 한 명문가 출신이 없었고 딸을 하나 낳아 생산 능력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중종이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새 왕비 후보 1순위가 되었는데 왕비로 책봉됐을 당시에 정현왕후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중종을 빨리 낳았으면 왕비가 못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숙종 때 후궁 시절 먼저 아들을 낳고 기위에 왕비에 오른 희빈 장씨가 있지만 희빈 장씨 소생 왕자 외에는 아들이 없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튼 정현왕후 윤씨가 중종을 빨리 낳았으면 중종은 후궁 시절에 낳은 아이가 되어 적자냐 서자냐를 두고 정통성이 애매해졌을 것입니다. 성종의 세중전이 되어 폐비 윤씨의 아들 연산군을 친아들처럼 돌보았는데 실록에 의하면 연산군은 왕이 된 후에야 피 묻은 적삼을 통해 자신의 친어머니가 폐비 윤씨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성종 19년인 1488년에 훗날 중종이 되는 진성대군을 낳았는데 연산군이 갑자사화 당시 거의 미치광이가 되어 정현왕후의 침전 앞에 쳐들어와 밖으로 나오라고 칼을 들고 소리를 질러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현왕후는 두려워 밖에 나가지 않고 방에만 있었다는데 연산군은 을부서머니 정현왕후를 폐비사건의 동조자라고 생각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현왕후는 후궁인 숙이었을 당시 폐비 윤씨와 사이가 좋진 않았지만 나쁘지도 않았는데 시할머니 정희왕후 윤씨의 먼 친척임을 제외하고는 자녀로는 딸 순숙 공주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폐비 윤씨가 폐출될 당시 18살, 왕비로 책봉될 당시 19살, 폐비가 사사될 당시 21살에 불과해서 영향력이 있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자리를 대체한 사람에 대한 화풀이였을 수도 있는데 이때 말고는 연산군이 자순대비를 해치려 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원래 계획한 일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중전 신씨가 뒤쫓아 나와 간곡히 말려서 연산군은 물러났는데 이날 말고는 연산군은 자순대비에게 잘해주었습니다. 갑자사화 이전에도 자순대비의 부탁을 받아 한양내에 있는 봉은사에 전답을 시주하였고 자순대비의 시중을 드는 사람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로는 오히려 더 잘해준 편인데 대비 전에 많은 예물을 보냈다는 기록이 실록에 여러 번 실려있으며 자순화의 왕대비라는 존호를 올렸습니다. 또한 연산군 11년인 1505년 자순대비 전에 올린 잔치상은 밀가루가 40여석이나 들었고 채화를 꽂고 금은으로 꾸며서 정교함과 화려함을 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인 소혜옹후가 죽었을 때 연산군이 상해 기간을 줄이려 하자 정현왕후는 반대를 했지만 연산이 화를 내며 강요하자 마지못해 이를 따랐다고 합니다. 3년복은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천하의 공통된 상사인데 어찌 단상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감히 따르지 못하겠다. 부인은 삼종의 의리가 있는 법인데 임금의 법을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는가. 중종반정으로 아들 진성대군이 왕위에 옹립되자 진성대군이 아직 어려 부족한 점이 많은데 어찌 나라를 이끌 수 있겠소라며 체면상 한번 거절을 했다가 마지못해 승인하는 듯 어보를 찍었다고 합니다. 연산군에게 어머니 대신 이상형이 되어준 첫 여인은 월산대군 부인인 큰 어머니 박씨였는데 연산군은 어린 시절에 자주 아파서 월산대군의 집에서 치료를 받곤 했습니다. 그때 연산군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여인이 바로 박씨였는데 그녀는 인물이 출중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고 어린 연산군은 그녀가 친어머니처럼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때로 박 씨의 처소에서 잠을 자기도 했는데 왕위에 오른 뒤에도 자주 그녀의 집을 방문하는 바람에 연산군과 박 씨가 간통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죽었을 땐 연산군의 아이를 잉태하여 자살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까지 했는데 이런 소문은 박 씨의 동생 박원종이 반정을 일으킨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새 임금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대로 왕대비였는데 정현왕후가 중종의 할머니가 아닌 어머니였고 연산군이 폐위되면서 왕비신씨도 폐위되어 대비해 오를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며느리 문정왕후는 아들 명종이 보위에 올랐을 때 인종의 비인 인성왕후가 왕대비가 되어 문정왕후는 명종의 모후임에도 불구하고 대왕대비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녀는 중종이 즉위하자 연산군 때 팽개쳐졌던 불교의 위상을 만회하기 위해 철폐한 절들을 복구하고 몰수한절의 노비 및 토지를 되돌려줄 것을 주장했었으나 반정공신의 반대로 관철하지 못했답니다. 김유사화 이후 도교의 영향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소격서의 폐지를 두고 중종과 대신들 간의 의견 차이가 벌어졌는데 중종은 정현왕후가 소격서에 자주 행차했음을 이유로 윤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격서를 협파하면 자전의 마음이 편치 않으므로 그럴 수 없다고 전교하다. 중종실록 47권, 중종 18년 2년 2월 사이. 중종 시절에는 왕후가 여러 번 바뀌는 바람에 문정왕후가 자리를 잡기 전까지 4명부의 명목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큰어른이었고 연산군 시절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연산군 일기를 보면 생일마다 선물만 받는 뒷방 늙은이의 모습인데 중종실록을 보면 승정원에서 알아서 정현왕후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고 정치적 조언을 듣는 상황이 자주 언급됩니다. 심지어 본인이 죽었을 때 아들 중종과 손자 인종은 기력이 약하니 유교식대로 하지 말고 상황을 봐서 조절하라고 조언을 했다는데 별세하기 10년 전부터 지병인 천식과 심장질환에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중종 22년인 1527년 작서의 편 때는 경빈 박 씨의 첫째 딸 혜순 옹주의 여종들을 조사해 일부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당시 세자였던 인종을 저주한 범인으로 경빈 박 씨가 유력한 용의자이니 조사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써서 아들 중종에게 보낸 적도 있습니다. 중종 25년인 1530년 69세 나이에 천식과 노환으로 경복궁 동궁 정침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 성종이 묻혀있는 산릉에 동원 이강릉 형식으로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현왕후의 시신은 선릉에 없는데 임진왜란 당시 선정릉이 모두 파헤쳐올 때 성종과 정현왕후의 능침에서는 잿더미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선정릉에는 새로 지어올린 의복만 묻혔는데 정현왕후의 친정할아버지인 윤삼사는 성종의 할머니인 정희왕후와 육촌이며 성종과 정현왕후는 십촌지간입니다. 정현왕후가 살아온 시대는 조선 왕실사의 격동기였는데 시어머니가 인수대비, 의부사들이 연산군, 며느리가 문정왕후였습니다. 그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의 주연은 아니라도 조연으로 꾸준히 나오는데 대체로 온화한 성품이라서 폐비 윤씨나 인수대비, 문정왕후 같은 강한 성격의 여성에 비해 병풍이 되기 쉬운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연산군에게 생모가 폐비 윤씨인 걸 숨기고 정현왕후가 어머니인 것으로 하거나 중종반정을 추인하는 위치라서 존재감은 큰데 나름대로 연산군을 아끼는 모습으로 자주 나옵니다. 특이한 점은 사극에서는 한 번도 젊은 시절과 노년 시절이 같이 나온 적이 없는데 연산군대와 중종대가 분위기상 하도 따로 노는 시대라 정현왕후의 삶은 항상 반토막으로 나옵니다. 성종연산대 사극을 보다가 중종대 사극을 보면 저 사람이 저 사람이야? 라고 생각될 정도인데 젊은 시절에는 후궁이었고 노년 시절에는 왕대비였기 때문에 동일인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왕대비 시절을 묘사하는 대중매체에서는 보통 정현왕후보다는 자순대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1984년 MBC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와 풍란에서는 최명길이 연기했습니다. 1988년 개봉한 영화 연산일기에서는 반효정이, 1994년 KBS 드라마 한명회에서는 조민희가, 1995년 KBS 드라마 장녹수에서는 박연기가 연기를 했습니다. 1996년 KBS 드라마 조광조에서는 김자옥이, 1998년 KBS 드라마 왕과비에서는 윤지숙이,
2001년 SBS 드라마 여인천하에서는 이보희가 연기를 했습니다. 2003년 MBC 드라마 대장금에서는 엄유신이 연기했는데 의도치 않게 악역을 도와주어 장금에게 시련을 안겨주는 인물로 나옵니다. 2007년 SBS 드라마 왕관아에서는 이진희, 2011년 JTBC 드라마 인수대비에서는 수기에서 중전까지는 한보배, 왕대비는 고정민이 연기를 했습니다. 2017년 MBC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에서는 김경화가, 2017년 KBS 드라마 7일의 왕비에서는 도지원이 연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건 그대의 빛나는 눈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건 그대의 따스한 가슴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지와 잎, 뿌리까지 모아서 살아있는 나무라는 말이 생깁니다. 그대 뒤에 서 있는 우울한 그림자, 쓸쓸한 고통까지 모두 보았기에 나는 그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정윤, 그대를 사랑하는